도착을 했습니다. 가족여행으로 일본에 오기는 했는데 시간 될 때 제가 틈틈이 라보라라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용병을 지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줄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의 아마추어 축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탐색을 해보고 틈틈이 뭐 진짜 맛있는 거라든지 뭐 추천해드릴 게 있으면은 제가 또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한 곳을 찾았어요. 신주쿠에서 내일 아침 7시부터 이제 9시까지 경기를 해서 가족들이 자고 있을 때 후다닥 갔다가 빨리 경기를 하고 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의 실력은 얼마나 됩니까? 난 그래도 기본기 있다 했는데 내일은 그 프로 선수들도 좀 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꼬랑지 내렸습니다. 저는 그냥 아마추어일 뿐 실력이 안 될 것 같다. 자, 이곳은 제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키리무야 진로쿠라는 식당입니다. 보시면은 여러가지 튀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건 이 친구였습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바삭한 식감이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메인 음식 냉우동입니다. 연어알과 각종 고명이 올라가 있는데요. 차가운 우동이란 게 조금 비호감이었지만 여행을 왔으니 일단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섞어준 다음에 한입 먹어보면 처음에 차가운 면발이 들어갈 때 기분이 조금 이상했지만 굉장히 탱글탱글한 우동의 식감과 짭짤한 맛이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맛이 있었습니다. 튀김도 한번 먹어봐야겠죠? 이번에는 오징어 튀김입니다. 일본에서 음식을 먹으면 항상 드는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지? 하는 생각입니다. 부드럽게 만들기 장인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도쿄에 또 가게 된다면 꼭 다시 방문하려고요. 엄청 부드럽네요. 다 먹고 나선 근처에 꼬치거리가 있길래 소화도 시킬 겸 한번 가봤습니다. 배불러서 꼬치를 못 먹은 게 한스럽군요. 꼬치거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협소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 내일 가족들과 같이 그 퓨로랜드에 갔다가 가족들은 이제 계속 구경하라고 하고 저 혼자 후다닥 가서 축구를 한판 즐기고 오기로 했습니다. 꼬치 냄새. 장난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주 젊은인들. 저는 이제 젊은 나이는 끝났죠. 아쉽네요. 자, 지금 저는 숙소에 들어와 있고요. 일단 내일 축구 경기를 하나 잡아놨습니다. 경기가 16시 경기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거리가 상당하네요. 운동장 정보는 신스나 축구장. 그래서 신스나 운동장 축구장에서 운동을 하고 피로랜드에서 이제 가족들은 이제 신주쿠로 오고 저도 이제 신주쿠에서 이제 만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허락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라주쿠 역에 내려서 여기가 지금 뭐 요요기공원이라는 곳으로 제가 들어와서 좀 영상 좀 따고 하라주쿠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어마어마해요. 네. 자, 보여드릴까요? 한적한 공원 같은데 생각하고 와가지고서는 오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촬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일단 살짝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이 엄청나네. 이거 단 거 잘 못 먹는데. 알짜건 약간 쫄깃쫄깃 탱글탱글인데 이거는 일본은 왜 이렇게 다 부드럽지?
떡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한국에서도 가래떡을 먹을 때 꿀 같은 거 안 찍어 먹거든요. 단 거 잘 못 먹는데 그렇게 달진 않... 달... 세 번 연속 먹으니까 달아. 여기서 걸어가는 게 한 2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2km. 근데 30분 있다가 셔틀버스가 온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걸 타고 갈까 하는데 레드불로, 네, 일본 와서 민폐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레드불 한 잔 때리고 가겠습니다. 흙바닥에서 차가지고 지금 축구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오신 분들 참가자 보니까 연령대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굉장한 형님들도 계시는 것 같고, 아까 전에 제가 저랑 얘기하셨던 분은 대학교까지 찾았다라고 하고, 기가 막힙니다. 일단 1쿼터 게임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일단 1쿼터는 일단 몸 풀고, 좀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에 있는 7번 선수가 저랑 얘기를 하셨던, 예, 분이신데, 대학까지 찾았다고 하셨고, 일단 킥 차는 포즈를 보니까 선출은 맞는 것 같아. 자, 일단 미안하다가 고멘나사인가요? 제가 오늘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멘나사이. 크로스 올라왔고 좋아요. 10번 선수 좋아. 그대로 슛. 더 막아내고 다시 슛. 골. 3번 선수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일단의 분위기는 한국보다는 조금 덜 거친 느낌? 좋아요. 자, 지금 저 5번 선수.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게 아마추어 그 용병끼리 모였을 때는 킥을 많이 때리거든요. 이 5번 윙어분이 공을 좀 차시네. 좋아요. 이타적으로 뒤에도 확인하고. 좋아요. 7번. 잘 전개하고. 오른발 왼발 잘 씁니다. 자, 일단 여기는 지금 특이하게 15분씩 하는 것 같아요. 4 사이에 오른쪽 미드필더라고 하더라고요. 4 사이를 씁니다. 4 사이. 아, 유 레드 팀 에이스. 고고고 구슈구슈 두 번째 쿼터 시작합니다. 선을 어느 정도 갖추네요. 여기는 서사이에 대한 이해가 수비할 때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막 뛰는 것 같아 보여도
이런 거 지금 미스가 났지만 사실상 되게 이타적이에요. 원래 저기서 드리블을 많이 치는데 이래서 빙어가 안 된다니까. 침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끌고 나왔을 때 이 사이 공간을 포드들이 찢어서 저기까지 먹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지금 점점 이제 빌드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팀원들끼리 지금 못 믿고 있는 것 같아. 생각보다 일본 축구가 골이 안 나네요. 조직이 좋아. 고크라! 또 들어가고 쏠쏠 고맙네. 굿. 아니 다 배웠나? 길을 왜 이렇게 잘 봐? 고매. 와, 나 몇 개만 치는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일단은, 경기를 다 뛰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스트라이커를 시켜주셨는데, 아직 멀었네요, 지금. 크로스 어시스트 할 수 있는 거, 그게 앞선까지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가면서 힘이 다 빠졌고, 거기서 이제 집중해서 크로스를 하느냐 슈팅을 하느냐가 이제 그 선수의 이제 클래스를 정하는 건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본에 여행에 와서 이렇게 공을 차보니까 이게 지금 뭐 일본의 이제 모든 그 아마추어 수준의 문화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해본 이 매치는 구독자 매치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셜 매치보다는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전투력 이런 거는 조금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타적인 플레이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고 해결해야 될 때 해결을 하고 남 줘야 될 때 주고 그리고 잔디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되게 푹신푹신하고 축구와 전혀 지장 없고요. 풋살화를 오히려 가지고 왔었으면 굉장히 미끄러울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유튜브를 했는데 냥탄튜브っていうですね 코리아 야뜬스. 마다 700루. 요 유튜브? 야, 마이 유튜브. 오,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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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겨와 윌리안 산토 사카를 했습니다. 마다 일쇼인 디키르노 타노시미니 시테마스. 하이. 스고쿠 윌리안 산 우마갔다데스. 아마추어 때 사이쇼 이테탄데 스고이 엔조이 키에노 사카노 플레이어 카나 때 모타라 시카리 하시테다시 탁산 슈토 모트테 비쿠리 시마시타. どれくらいの頻度でサッカーやってる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ちゃんと走れてたし、パスミスとかもなくて、すごい上手かったと思います。僕は幼稚園からサッカーをやってて、大学までずっとサッカー部でサッカーやってました。いやいやいやいや、Of course。
キムスンヨン選手は韓国の代表だったこともありますよね。そうですね。また日本でサッカーしに戻ってきてください。 Yes, yes, let's play together. 감사합니다. 아, 어제 일단은 인터뷰를 하고 오는 길에 이제 값진 추억이 저한테 생겨서 요거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운동장이 굉장히 좋은 게 역에서 운동장까지 셔틀버스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인터뷰 끝나고 난 다음에 셔틀버스 시간을 맞춰서 같이 가자. 근데 이제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가야 되니까 빨리 서두르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샤워? 이러고서는 쫄래쫄래 따라갔는데 온수 샤워가 이제 한 3분 정도인가? 10분 정도인가? 무료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샤워를 다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버스를 기다렸는데 막차를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그 역까지는 걸어서 25분 정도 거리인데 우리랑 같이 가자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무리 분들과 같이 따라갔어요. 콜택시 같은 걸 부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택시를 얻어 타고 제가 원래 가려고 하는 역보다 더 멀리 가셔서 신주쿠까지 가는데 이제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그 노선에 저를 이제 데려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본의 그 택시비는 그 살인적이라는 얘기만 들었었는데 이제 택시비까지 이렇게 내주고 그래가지고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영상을 이제 뭐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다음번 콘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